75절에 보니까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성결 그리고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성결과 의 다른 덕목으로는 절대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성결이 뭘까요? 성결. 로마서 1장 4절을 보니까 혈통으로 다윗의 자녀로 태어났었고 그리고 성결의 영을 통해서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서 이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맏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육체의 본 인간들이 성령이 마시고 걸어가야 될 완성이 이루어야 될 롤모델이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정되시기 때문에 성결의 영매는 주님이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결의 영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성결로 그리고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성결을 하거든요. 성결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덕목입니다. 성결. 그러므로 성결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 외에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음을 깨닫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이 영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역사되면 그 덕목은 성결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결은 자신에게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면 인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음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성결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결은 자신에게 관계된 문제고 이 어려움은 그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다른 인간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될 덕목이 의미다, 의. 자, 성결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주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면 나타나는 것들이 반드시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결은 하나님의 본성이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어려움은 인간의 본성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점점 우리 가운데 세팅되고 역사가 될 때 당연히 드러나는 훈련을 통해서 습관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입니다. 자, 성결을 통해서 성결의 영을 통해서 의로움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결은 내면적인 문제요, 의는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밖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의 특징은 성결의 영 역사가 역사되지 않으면 절대 어려움은 없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도 마찬가지. 자, 예수 믿을 때 이신칭의로 어렵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어야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죄의 종에서 완벽히 해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결의 결과가 의로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드러났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본성인 성결이 우리 가운데 역사된 결과가 의로인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길. 이것은 부지런히 훈련하고 연단받아 이거는 습관을
만드셨는데 왜 습관을 만들어낼까요? 인간에게 죄악된 본성으로 굳어진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태가 죽어지되 습관된 것들을 정확히 깨닫고 전부 다 죽여가야 의식적으로 죽여가면서 세팅된 은혜가 어로입니다. 어로. 그래서 성결과 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